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날이 좋아서 강릉과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삼척이 메인이었는데 서울에서 바로 삼척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강릉에 들려서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만약 강릉에 올 일 있으면 꼭 와보세요. 아, 그리고 주말 서울에서 출발하면 새벽 5시에는 나와야 안 막힙니다. 아자! 먼저 첫 번째 장소는 강릉 지인이 추천한 포남 사골 옹심이입니다. 내부는 주택을 개조해 총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초간단. 대표 메뉴인 사골 옹심이 국수는 혼자 먹기에 양이 꽤 푸짐했고 푸짐하게 들어간 김과 진한 사골 국물이 예술이었습니다. 칼국수면은 제 기준 클래식해서 그냥 라면처럼 쑥쑥 들어갔는데 함께 들어간 옹심이는 쫀득한 게 식감을 더해줘서 좋았어요. 만약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 다대기 넣어서 장칼국수처럼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감자송편.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자마자 퍼지는 고소한 기름향과 입안에서 퍼지는 팥맛이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으면 송편은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 근데 이때 6시간 운전해서 배고픈 상태라 맛은 굉장히 주관적 리뷰예요. 다음으로 온 곳은 레드망치 소품샵입니다. 강릉역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샵으로 2호점까지 있는데 내부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예쁘고 이색적인 카페트와 영상에는 담기지 않겠지만 향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귀여운 트롤들과 작은 라탄 소품은 용도는 애매했지만 사고 싶었고 이건 진짜 입체소 수확할 때 쓰고 싶었는데 참았다 진짜. 그 외에 주방용품들은 종류가 다양해서 커틀러리나 이런 양념종지는 기념품으로 한 게 살만한데? 아, 그리고 다양한 문고리도 많이 있어요. 신기하다. 1호점 구경은 끝. 2호점은 200m 정도 걸으면 있는데 1호점과 품목이 아예 다릅니다. 일단 1호점과 가장 큰 차이는 카페 공간이 있는 건데 날이 좋을 땐 밖에서 커피 마시기에 최적입니다. 내부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색깔실과 뭔가 따뜻한 내부가 나오는데 침대 소품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천 제품들이 인상적입니다. 2호점은 마치 인테리어 쇼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본격 구경했는데 오잉? 지하로 가니까 원예용품도 있네요? 또한 2층도 있는데 2층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와, 진심 이건 내 취향 저격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아무튼 이렇게 1호점과 2호점을 재밌게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맛있게 먹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르봉마젤 이라는 프랑스 소품샵입니다. 1, 2층은 소품샵, 3, 4층은 카페로 운영 중인데 들어가면 바로 브랜드 굿즈 제품인 모자와 에코백이 보이고 매장에서 나오는 샹송과 어울리는 프랑스 소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왠지 내가 우아해지는 것 같아. 아, 이런 작은 브로치들도 있으니까 혹시 선물 살 일 있으면 추천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이 액자였어요. 예술적 감각은 없지만 뭔가 편안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한 장 정도 남기고 다음은 2층입니다. 2층 또한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과 실제 주방처럼 꾸며져 있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 사진도 찍으면서 구경해보세요. 마지막은 강릉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펜션 겸 카페로 삼척 가는 길에 들렸는데 건축문화상을 받은 곳이어서 입구부터 와 이쁘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카페는 지하 1층에 있는데 총 2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세팅된 공간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또한 주문을 하러 들어가면 보이는 굿즈들과 통창으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 장점입니다. 주문 후엔 내부와 외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부는 포근하고 따뜻한 플랜테리어 감성이 곳곳에 묻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 편하게 삼각대가 세팅된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바다와 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좌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계단 밑 좌석과 언덕이 올라오면 있는 이 바다뷰 자리가 진짜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 카페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이 사진 스팟 때문인데 요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 보통 아아만 마시는데 여기 초코라떼는 진짜 찐해서 당 땡기신다면 완전 추천합니다. 끝!